그래서 계속 집중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사실 지금 치매 말기세요. 그래서 저를 못 알아보시거든요. 근데 코로나니까 이제 찾아뵐 수도 없는. 근데 코로나에서 찾아뵙지 못하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왜냐면 만날 때마다 너무 괴로우니까 저를 못 알아보시는 게 코로나 핑계로 안 만나도 되는 거예요. 아빠를. 한편으로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제가. 만날 때 그거를 참아내는 게 너무 저를 못 알아보시고 이제 손녀딸을 데려가 봤자 못 알아보실 테고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조화콰이어 퍼포먼스가 아무리 아니야 난 지금 이걸 심사해야 돼 하는데 와 안 되더라고요. 안 돼. 다른 분들 모르세요. 그냥 마음을 딱 여기 심장을 잡아버리는데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. 아, 또 그러시네.